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며 사람의 생사허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습의 어떠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구약성경 시편 89장을 찾겠습니다. 예, 시편 89장입니다. 예, 말씀 도중에 그 성경을 미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야 되는 말씀은 계속 영상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영상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 이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잘 배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 철학자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철학자들인데 그 철학자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다, 행복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아마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허무함을 더욱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한 인생길을 때로는 시를 통해서 또 때로는 그 노래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봄에 한바탕 꾼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또 인생은 초로 인생이다.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또 인생은 바람잡이다. 바람을 잡으려 해도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허무한 인생길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방금 읽은 그 시편을 기록한 기자도 아마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 같아요. 연세가 좀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더욱더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셨냐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너무 허무한데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인생이 허무한 이유, 왜 허무한지를 쭉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속에도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이 허무함을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요. 젊을 때는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걸 잘 이제 못 느끼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요. 사람들이 행복을 잡기 위해서 사는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가 바로 행복이다.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결코 행복을 잡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벼락이 행복 시작이 아니더라. 그렇죠. 그래서 복권 당첨을 했던 복권 당첨자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흥청망청 11년 만에 빚더미에 올랐다. 복권 당첨자가 말이죠. 그리고 믿고 따르던 친척이 원수로 바뀌고 부부싸움이 씨앗이 돼서 끝내 그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 말았다. 돈벼락이 행복이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죠.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살아보니까 고시 합격 박사 다 덧없다. 출세를 하면 그래서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해 봤건만 역시 다 덫이 없더라. 허무하다는 거죠. 덧없는 권력의 뒤안길, 권력의 최고봉이 대통령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쭉 보면은 말로가 그리 좋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죽으셨고 그리고 두 분은 감옥살이로 마감을 하셨고 두 분은 아들들이 감옥에 갔고 그리고 이분은 자살로 마감하셨고 그 뒤를 이은 두 명의 대통령도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권력을 손에 쥐면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권좌에 앉았을 때만 잠깐 반짝이고 지나가면 너무 허무해. 조수미 유명한 가수 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가수인데 조수미 소리는 신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하고 폰 카레안 지휘자가 칭찬을 했죠. 황금 기러기상도 수상하고 국제 푸치니상도 수상을 한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무대 후에 여기 보면은 무대 불 꺼진 뒤 화장 지울 때 허무감이 밀려와. 무대에 섰을 때는 막 정신없이 노래를 잘 불렀는데 화장 지울 때 허무감이 밀려와.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쭉 노력을 해서 최고봉에 올랐다 해가지고 그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죠. 한국의 중년 남자들 가족과 직장 위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문득 왜 이리 허전할까? 살면 살수록 허전한 거예요. 중년 여자들도 남편 자식은 번듯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해. 살면 살수록. 그래서 살면 살수록 허무한 인생길의 모습을 이렇게 공허로 해서 작품으로 이렇게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여러 가지
것을 추구해가지고 결국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해보지만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차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쏟아넣어도 결국 빠져나오는 것은 허무. 결국은 살면 살수록 행복을 느끼기보다도 허무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인생길이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이유, 그것을 성경 속에 말씀을 했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100세 시대까지 이렇게 살지만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한 7, 80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연수의 자랑이라는 것은 70년 내지 80년 인생길을 결산을 하면 그 말이요. 결산을 하면 행복하고 한 단어가 뚝 떨어지면 오직 좋겠냐 그 말이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이라는 두 단어로 압축이 돼서 인생이 떨어진다. 고생만 하다가 눈물만 흘리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행복을 얻으면 좋겠지만은 반대로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인생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사신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인생이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말도 마라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세상에도 없을 것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물 많은 인생, 고생 많은 인생. 그래서 나훈아 씨가 나와가지고 테스형을 불렀죠.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물어봐도 소용없어. 답이 있어야지. 이 유행가 가사에는 인생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길 허무해요. 그리고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도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나도 인생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더 또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식이란 것은 숨 한번 하고 쉬니까 끝나버렸다. 인생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월만큼 세월의 속도감이 붙죠. 10대, 20대, 30대까지는 시속 2, 30km로 가니까 인생이 빨리 간다.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게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나 벌써 40대, 50대로 가면 시속 40km, 시속 50km. 60대 가면은 시속 60km. 저는 올해 시속 61km를 달려가고 있죠. 환갑이란 뜻이죠. 예. 그 이후 70km, 80km.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빨리 흘러가는 그 세월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세월의 속도감이 붙으면서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이 얼굴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의 흔적을 지워보려고 사람들이 화장을 해보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20대만 화장이 될 뿐이고 30대는 치장, 40대는 분장, 50대는 변장, 60대는 환장. 지워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벽시계를 바라보면서 또 나훈아가 노래를 불렀어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섰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벽시계는 멈춰섰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이 잘도 간다.
그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허전하죠. 허무하죠. 그리고 전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갈 때 벌거벗고 갈 수밖에 없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그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었으면은 그 얻은 것을 죽음 건너편까지 가져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다면 오직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놓고 가야 돼. 가져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몸을 싼 그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호주머니를 안 만드시더라고. 왜? 가져갈 것이 없는데 호주머니를 만들어서 무엇에 쓰겠냐? 그런 얘기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쌓았든지 지식을 많이 쌓았든지 명예와 권력을 쌓았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죽을 때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 오래 살고 싶지만 너무나도 짧게 끝나는 인생.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허무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길을 마냥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불행한 장소에서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라도 그 허무한 인생길을 끝내버리고 향후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행복한 장소에서 살 수는 없을까? 이 문제를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답을 얻어보고자 한 주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자기가 답을 알지 못하면은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답답하죠. 행복하지 못해. 그런데 시험 문제가 탁 나왔는데 답을 탁 알고 쓰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합니까? 학생들이 작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 답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든 인생 앞에는 인생이 죽기 전에 풀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다 놓여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살 때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그 고 이병철 회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기 한 달 전에 24개항의 질문을 천주교 신부한테 보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뇌한 가운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을 했지만 기업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경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신과 인생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 거예요. 그 모든 질문은
이병철 회장 앞에만 놓여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다 놓여있는 질문이죠. 그 질문을 저는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걸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같이 답을 얻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 짜잘한 문제 말고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늘을 보면은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 땅을 보면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천지만물 그래요. 그 천지만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 만물은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만들었다면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으셨잖아요. 답을 얻으셨어요? 만일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도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자식은 마땅히 그 부모를 알고 그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부모가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그분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알고 남은 인생 보답하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 우리는 좋든 싫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역사의 시작은 어디였고 끝은 어디냐? 인류 역사의 과거는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역사의 종말까지 미래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요즘같이 혼탁한 세상에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인생이 70년 내지 80년을 사는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기차를 타더라도 기차 여행을 하더라도 출발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으며 기차 여행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70년 내지 80년의 긴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역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여러분은 왜 70년 내지 80년의 인생길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영혼과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과연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실제 존재할까?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사후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은 그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어봤습니까? 안 죽어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음 건너편에 내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적어도 50%의 확률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어보지도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고 지옥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서 늦지 않잖아요.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인생은 연습이 없고 한 번밖에 인생을 못 살지 않습니까? 아주 진지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속에 영혼이 있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게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을까? 너무 중요한 문제죠. 자, 이번에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독교 경전 정도로 치부하는 거예요. 회교에 코란경이 있고 불교에 불경이 있듯이 기독교에는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어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고 강조하는 책일 거야. 아닙니다. 성경 배워보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람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책인 것이에요. 한 주간 배우면은 이 문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도 맹신, 미신, 광신, 특별한 증거도 없이 사실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들 있잖아요. 그 잘못된 믿음들을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더욱더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그것이 사실이거들랑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주시려고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번에 한 주간 동안만 잘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실까? 이 성경을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해볼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계시는 것이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편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데도 부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만드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처럼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 계신다는 걸 금방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과학자들은 78대 22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많다고 이미 말씀을 이제 증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힘. 이 속에 지금 힘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존재하죠.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존재합니다. 너 양심도 없냐?
이렇게 말할 때 양심을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양심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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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랑, 미움 이런 걸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있죠.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기록을 이미 해놓으셨죠.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첫째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영. 예.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이 영의 특징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사람은 살과 뼈로 뭉쳐진 육체가 있으니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과 뼈로 뭉쳐진 육체는 없으시고 영으로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인데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당연하죠. 대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세요. 그래서 작은 제한된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기 보면은 코끼리 위에 작은 개미가 계속해서 코끼리 몸을 타고 붙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개미는 코끼리는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코끼리 전체를 한눈으로 개미는 못 보잖아요. 사람은 코끼리가 커도 이렇게 다 보이니까 코끼리 있네, 있네. 개미는 너무 제한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못 봐요. 그래서 코끼리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코끼리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땅덩어리에 개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체를 못 봐요. 따라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코끼리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빛이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이 어둠에 직접 비치면은 어둠은 물러가듯이 빛 대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면 죄악이 가득 찬 어둠인 인간은 즉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시면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영으로 계시고 너무 크시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영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말이냐? 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죠.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을 통해서 보죠. 전파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경.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고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도 받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 말씀 이퀄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 말씀 속에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들어있던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 속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로 기록이 돼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사람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로 기록은 됐지만 내용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보통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과거에 1600년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를 선발을 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발을 이렇게 쭉. 그래서 그 40명의 기자를 감동시켜서 계시해 주신 것을 40명의 기자가 받아서 써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40명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내용을 쭉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주신 편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해보세요. 편지. 예, 이 편지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갈 수 없을 때. 편지가 편지 보낸 사람을 대신해 주죠. 편지 속에는 보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BC와 AD를 이렇게 나누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죠. 기원전, 기원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지금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39권이 뭉쳐있고 신약성경은 27권이 뭉쳐있어요. 합하면 66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은 66권이 모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하니까 1600년. 기록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40명. 그들의 직업은 왕부터 세리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전부 다 지중해 근방에서 대부분 기록이 됐는데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주인공이 한 분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성경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성경을 내려주신 목적이에요. 여기 기록이 돼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생. 예,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도 이번에 왜 성경을 한 주간 배우게 되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영생이 생소하죠. 좀 쉽게 말하면 영생은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영벌 또는 영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영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장소인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책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보면은 죽음 건너편에 내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록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음 건너편에 내세가 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편에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결과 영생을 얻는 줄로 알아요. 뭐 착하게 산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든지 종교의 계율을 지킨다든지 돈을 많이 바친다든지 인간편에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선물입니다. 따라하세요. 선물. 선물은 돈 내고 받는다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지 않습니까? 그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도 선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너무 귀한 것일수록 거저주잖아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이 육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 햇빛이지 않습니까? 햇빛을 돈 내고 쬐는 사람 없죠. 공기가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기 없으면 죽으니까. 공기 돈 내고 공기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물 돈 내고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육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일수록 값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창조주께서 인간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값없이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어느 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도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인간 편에서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거저 주신다고 돼 있어요. 거저. 그래서 이제 선물 마련하는 사람은 막 시간이 많이 걸려도 선물 받을 때는 금방 받아요. 선물 받으세요 하면 금방 받으면 저희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의 선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잘 들으면 좋게요.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영생의 선물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선물은 손으로 이렇게 받지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은 마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준비돼야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지 마음만 준비되면 즉각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이 준비된 채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듣고 믿어서 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성경 속에다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다섯 가지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확인해 가는 거예요. 확인하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눈에 안 보여도 계시는 것이 맞구나.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증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과 만물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쭉 이어서 증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벌써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을 닮은 영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찾으면은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을 인간에게는 넣어주셨는데 그게 영이에요. 식물과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지혜가, 하나님의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안 믿고 왔냐 하면 핑계될까 봐서, 하나님이 증거되줘야 제가 믿고 있지 어떻게 증거 없이도 믿을 수 있답니까 라고 사람들이 핑계될까 봐서 사람 주변에 무수한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가운데, 아, 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정말 계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도록.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영, 만물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인간 속에 있는 영. 이 성경을 쭉 보면은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 창세기의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위에 식물, 동물, 사람 순서로 쫙 만드셨어요. 식물과 동물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수식을 붙여서 기록을 해주셨어요. 식물과 동물은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수식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 달라. 예. 네. 그래서 여기 기록을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겉모습은 남자, 여자 확실하지 않습니까? 두 종류밖에 없죠. 중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무엇이 닮았냐?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영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드심으로써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겉모습의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신토불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육체와 흙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같다. 그래서 지금은 원형질과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은요, 그것을 분석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흙성분하고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식물과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영혼을 딱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을 하면 몸, 혼, 영이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영, 혼, 몸 세 가지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식물은 몸, 혼, 영이 있는데 식물은 몸밖에 없습니다. 여기 식물이지 않습니까? 바디, 몸밖에 없어요. 동물은 몸에다가 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은 소울이라고 해야죠. 정신적인 영역이 동물들, 짐승들에게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몸과 혼에다가 영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을 닮은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분명히 식물, 동물하고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화가 아닙니다.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이 욕구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걸 채우면서 사람은 살고요. 혼은 지식, 감정, 의지,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지식은 아는 거죠. 아름다운 꽃, 무슨 꽃이다. 그 다음에 감정은 뭐 아름답다, 어쩌다, 감정이 올라오죠. 의지, 저거 꺾어서 꽃병에다가 둘까. 이 지식, 감정, 의지인 정신적인 영역이 작동하면서 이 세상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에게도 동물에게도 이 옅은 영역이지만은 좀 낮은 영역이지만 정신적인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있는 것이 영인데 이 영의 요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종교심, 양심, 영원사모심, 이 세 가지의 요구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한테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처음부터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짐승입니다, 그건. 자, 육신적인 요구와 영적인 요구로 대조를 해서 좀 생각해 보죠. 이 육신적인 요구는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래서 식욕이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욕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일정 부분 성생활을 통해서 이 성적인 욕구를 사람은 채우면서 살죠.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내려고 그래. 남보다 더 이름을 내려고 그러죠. 재물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죠. 평생 사람은 이 육신적인 요구를 채우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요구를 채우는 것으로 인생에게 행복이 올까? 안 옵니다. 짐승은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면 만족한대요. 암수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있고 적절한 조건을 채워주면 만족한답니다. 근데 사람은 한 개인에게 이 육신적인 요건을 완전하게 채워줘도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요, 그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봐라고 한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걸 다 누려보고 소감이 어떻다니 얘기했더니 그 전도서 1장 맨 첫들머리에 헛되다는 말씀을 다섯 번 써서 결론 냈더라고. 육신적인 요구를 채우는 것만으로 결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이 있어서 영적인 요구가 따로 흘러나와요. 이 영적인 요구가 있다는 걸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사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종교심, 양심, 영원사모심. 이 세 가지의 요구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넣어주신 하나님이 실제 계시는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종교심은 신을 찾는 마음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를 창조한 신을 찾아요. 이 영의 욕구요, 그게. 짐승은 영을, 신을 안 찾습니다. 사람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도요, 사람 흉내 대부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처럼 신을 찾는 모습이 깊이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 뭔가 제사를 막 지내고 거기다 절을 한다든지. 이런 건 원숭이가 못 온대. 근데 사람은 인간 역사가 쭉 흘러가는 오른편에 항상 종교의 역사가 이렇게 따라붙잖아요. 그죠? 원시시대에는 다듬어지지 않는 종교의 모습이 있었어. 뭔가 신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진짜 신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서 섬김으로써 대리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태양을 보고 태양신, 달을 보고 달신, 바다의 용왕신, 산의 산신, 고목나무에 고목나무 신이 있다고 빌잖아요. 유치하지만은 인간 속에 있는 종교심의 반영이죠, 그게. 요즘은 종교가 다듬어졌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런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은 사람 속에 진짜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신을 만나야 사람은 행복할 것 아니냐고. 자기를 창조의 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아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그때부터 울잖아요. 옆에서 뭐 장난감 깎아 사줘도 그때뿐이고, 조금 있으면 엄마를 잃어버린 끝에 생긴 허공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은 근원이 해결돼야 돼.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생겼잖아. 엄마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야 이 아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마치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 까까와 장난감으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의 허공을, 마음의 허공을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육신적인 것으로 그 허공을 못 채워.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안 돼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방이 하나씩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려면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에게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허전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봤잖아요. 살면 살수록 허전해. 왜? 그게 이 보이는 세상 것을 덜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허공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번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그분 계신 거 믿으라고. 그리고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활동을 해요. 양심. 양심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기가 양심은 선을 추구하는데 말이죠. 법을 범하는 게 죄잖아요. 죄를 딱 지면은요, 양심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책이 느껴져. 그래서 이 짐승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뭐 가책을 받는다든지 자기를 자책한다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든지 그것이 깊어지면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짐승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혼자 조용히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평생 죄진 것이 그 짐이 돼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좋은 아파트를 장만해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저녁에 잠을 자. 몸은 쉬지만 마음은 못 쉬어요. 안식이 안 돼.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죽기 전까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마음의 평안이 와, 인간은. 이 작은 예로 말이죠. 아들과 아버지가 집에서 사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다리를 펴고 못 자잖아요. 큰 죄질수록. 예? 예?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탁 받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진작 아버지한테 와서 해결할 걸, 그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낸다 할지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살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죄가 누적이 돼가지고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의 죄짐을 예수께서 벗겨주시고 그 마음속에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쭉 꾸준히 들으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또 소개를 성경을 통해서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7, 80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항상 영혼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이런 노래는 원숭이는 못 불러. 사람만 딱 불러요. 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을 딱 넣어주시면서 그 영혼 속에다가 영혼 사모심을 도장 찍듯이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은 항상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갈망이 있는 곳에는 대상이 있어요. 사촌기에 접어들면 이성을 향한 그리움이 폭발적으로 사람에게 올라오잖아요. 이성이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목에 갈증이 있으면 물이 있으니까 갈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진짜 있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한 자격을 얻기 전까지는 사람은 만족이 안 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야 되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즉시 얻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와요. 그렇게도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행복을 어디서 얻는지를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행복이 없는 거야. 짐승도 그것은 해. 사람의 행복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영생을 얻으러 왔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영생을 값없이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교심이 여러분 속에 있죠. 양심이 작동하고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실제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얼마 가야 되는데 박수 두 번 치겠습니다.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다섯 번 시작. 예, 착착 착착착 시작. 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쓰고 되게 힘드시죠? 예, 미안해요. 저만 복고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앉아서 들어볼 때가 있는데 이 해고에서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이번에 정말 귀한 선물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계신 증거, 인간 속에 있는 영,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천지 만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증이죠. 천지 만물을 딱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것이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둘 중 하나요. 그거 여러분 결판 내야 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결판 안 내면 죽으면 소망이 없는 장소로 가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창조자 없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가? 천지 만물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자들은 말하기를 창조자를 부인하죠. 그래서 창조자 없이 저절로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 창조주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상이 진화론이죠. 어떻습니까? 저절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생명체의 최소 단위가
단세포입니다. 단세포. 단세포. 사람은 약 70조 내지 100조 개의 단세포가 모여서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단세포는 단백질하고 DNA가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단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백질 하나가 창조자 없이 우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10에 130 자승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세포는 10에 16만 7천 자승분의 1이다. 이 정도 확률이 어느 정도냐? 10에 50 자승분의 1이 수학적으로 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확률은 세상에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에 130 자승분의 1은 이것보다 작죠, 확률이 더. 이건 훨씬 더 작죠. 다시 말하면은 단백질 하나, 단세포 하나라도 창조자 없이 우연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생겨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반드시 창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정도의 확률은 막 인쇄소에 활자가 막 박혀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서 활자가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오면서 백과사전이 하나 만들어져 내려온다.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확률보다도 이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창조자가 계셔야 된다. 우리가 뭐 이런 뭐 확률적인 거 생각 안 해봐도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저절로 생겼냐, 누가 만들었냐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이크? 사람이 만들었죠. 스피커? 만들었죠. 양복? 사람이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서 어떤 것이 저절로 생겨난 게 있어요? 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 자들도 이제 40년 전에 1980년도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서 연구한 결과 진화론 자들도 소진화는 있지만 대진화는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으려면 진화의 과정이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소진화는 있어도 대진화는 없다. 결론이 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변이가 있고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변이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화는 확인이 안 돼요. 진화가 확인이 돼야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는데 말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 내에서 이 종이 이렇게 한 종입니다. 종 내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개라는 종이 있어요. 개. 멍멍 개. 개라는 종 내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잖아요. 불독도 있고 세파트도 있고 스피치도 있고 똥개도 있고 요중에 수없이 많은 애완용 반려견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종은 개라는 종 내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진화는 뭐냐면은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걸 진화라 그래.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쭉 사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개인데 여기 원숭이가 있잖아요. 원숭이라는 종이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숭이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에서 원숭이가 된다든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배할 수 있는 유전인자의 범위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한 종 내에서만 교배를 할 수 있도록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끼리는 서로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개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하고 원숭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교비할 수 있는 유전인자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원숭이 심은 데는 원숭이 나고 사람 심은 데는 반드시 사람 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별로 창조하고 그 종은 계속해서 그 종을 생산하는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무슨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창조냐 진화냐를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이거 미루다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 건너편에 이게 결정이 되지 않게 죽음을 건너가면 소망이 없는 장소로 가요.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연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 신문에 보면은 생명체 출발점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다. 생명체 생성 확률 10의 130자승분의 1이다. 아까 저기 그 단백질 하나가 우연에 의해서 생성될 확률이 130자승분의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반드시 설계자이자 창조자가 있어야 만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찌감치 기록을 해주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보면 모르겠냐? 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 않냐?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틀림없이 있듯이 만물도 반드시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맨 첫 장 맨 첫 절에 말씀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써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창조했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걸쳐서 창조했는데 순서대로 기록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끝이 났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돼서 모든 만물이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변이는 있으나 진화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진화론자들 160명이 시카고의 한 박물관에서 모여서 대진화란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 보면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소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소진화가 변인데 변이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보면 태초에 그 종류대로 번식을 하고 있다. 타종과는 교잡 불가능한 고유성을 갖고 있다. 생명은 처음부터 종별로 태어났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저절로 생겨나지 아니하고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가 돼서 만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만물 속에 창조주 솜씨가 들어 있어야 맞아요. 사람이 만든 물건 속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사람 솜씨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컴퓨터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 만든 사람의 솜씨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 피아노도 만든 사람의 솜씨가 들어가 있죠. 인간 솜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면 천지 만물 속에 하나같이 인간 솜씨를 초월한 하나님 솜씨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창조주의 솜씨가 모든 천지 만물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있다면 창조주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만들어놓은 물건을 통해서 사람 솜씨를 확인하는 가운데 사람이 만들었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 속에 창조주의 솜씨가
인간의 솜씨를 초월한 창조주의 솜씨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은 그것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죠. 인간 솜씨가 들어있는 이 물건도 저절로 생길 수가 없고 사람이 만들어 나온다면 하나님 솜씨가 들어있는 천지만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없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천지만물 속에 정말 인간 솜씨를 초월한 창조주의 솜씨가 들어있을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인간 책임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지금도 솜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물 솜씨 속에 질서와 법칙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고 모든 만물 속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초능력과 초지혜가 담겨 있고 그리고 저마다 환경과 목적에 맞게 설계됐다는 흔적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된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확인해 보면 제일 먼저 대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우주는 과학자들도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별로 구성되어 있죠. 지구는 작은 별 하나예요. 이런 지구가 아홉 개가 모여서 태양계를 구성하고 이런 태양계가 수없이 모여서 은하계를 형성하고 은하계가 수없이 모여서 은하군을 만들고 이 은하군이 수없이 모여가지고 대우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대우주를 한번 보세요. 저 별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는가? 지구는 작은 별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자, 그런데 대우주만 보더라도 우리는 창조주의 솜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구 하나만 생각해봐도 창조주의 솜씨가 명확하게 들어있다. 보세요. 지구는 둥근 지구가 지금 우주 공간에 떠있죠. 657 곱하기 10에 19승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 75억의 인구가 산다면 각각의 인구의 몸무게가 몇 킬로요, 평균. 그걸 싹 곱으면 그 사람의 몸무게만 해도 엄청나고 짐승들의 몸무게만 해도 엄청나고 식물들, 또 지구 자체 무게 계산하면요. 굉장히 무거워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무게를 가진 지구가 무엇인가에 매달려 있지도 않는데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이것은 기적이요. 지금 이렇게 가벼운 무게를 가진 손수건이 제가 잡고 있으니까 떠 있잖아요. 놓으면 떨어져야 정상이요. 근데 놨는데도 혼자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기자들 찾아와, 안 찾아와? 예. 이렇게 가벼운 무게를 가진 손수건 하나 떠 있다고도 그게 기적이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말이죠. 657 곱하기 10에 19승톤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무엇인가에 매달려 있는 것도 없는데 우주 공간에 떠 있다니까 누가 그런 지구를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봐. 초능력과 초지혜가 그냥 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전은 시속 1660km, 공전은 시속 10만 8000km예요. 시속 10만 8000km면 총알 속도의 30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빠르기입니다. 이 무거운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1년에 딱 한 바퀴씩. 근데 1초의 오차가 없어. 365일 5시간 48분 48초 만에 1초의 오차도 없이 쫙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은 우주 공간으로 우리가 전부 다 못 살아 하면서 다 날아가야 정상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 날아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하면 원심력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다 날아가지야 정상인데 그대로 붙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 어지러워야 정상이야. 근데 지금 어지러우신 분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고 생각해봐요.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형성되고 계절의 변화가 오잖아요. 지금 낮과 밤이 계속해서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반복되고 있죠? 그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이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법칙과 질서를 그 지구에다가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저절로겠습니까? 야, 그런 거 생각해보면요. 지구 하나만 봐도 창조주의 솜씨가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누가 저런 지구를 인간이, 어떤 인간이 만들 수 있냐고. 초능력과 초지혜가 지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구. 그래서 여기 시계하고 비교를 했는데,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만 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은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에 1바퀴를 돌때 분침은 1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지구를 받고 계절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이 자연계의 그 만물을 보고 사람들이 모방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연을 모방한 인간의 작품들을 가지고 인간이 유익을 얻고 있죠. 그래서 자연을 베낀다.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최첨단 기술이다 해서 이게 보면은 독수리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진품이고 모방품입니다. 진품은 모방품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모방품을 만든 사람이 실제 존재한다면 진품을 만드신 창조주가 안 계시겠습니까? 훨씬 더 뛰어난데. 그리고 잠자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만들었습니다. 헬리콥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안 계시겠어요? 진품인데. 이 고래나 상어를 보고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잠수함을 만든 사람이 실존합니다. 그러면 고래와 상어를 만든 창조주가 안 계시겠습니까? 박쥐 초음파를 보고 이게 레이더를 만들었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개를 보고 로보트 강아지를 만들었죠. 로보트로 강아지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진품인 개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능력 비교입니다. 창조주의 솜씨가 모든 만물에 들어가 있어요. 로봇도 강아지를 만든 인간은 진품인 개를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분손 들어봐요.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창조주를 부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만들 수 없습니다. 식물을 보죠. 식물. 나무를 보면은요, 나무 한 그루에도 초능력과 초지혜가 담겨 있죠. 지금 나무에 이게 111.6m까지 이렇게 물을 쭉 끌어서 올려가지고 이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나무가 살아요. 이 물을 뽑아 올리는 게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흡입범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흡입범부는 일기압하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10.3m 이상 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10.3m. 아무리 잘 만들어도 흡입범부를 인간이 만들면.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흡입범부인 뿌리는 무려 111.6m까지 물을 뽑아서 올라가요.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물을 쭉 뽑아 올리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동물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동물과 사람은 직접 영양분을 못 만들잖아요. 식물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식물의 이파리에서 광합성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도 못 살아요. 죽어요 다. 공급이 안 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나무 한 그루에서 광합성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이 세상에 어떤 화학공장보다도 더 복잡한 화학공장 하나가 이 나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가 이런 복잡한 화학공장을 나무 한 그루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설계해서. 이 지금 이파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햇빛으로 영양을 만드는 입속에 소우주라고 그랬어.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광합성 입 구조를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이것은 고성능 특수 현미경을 통해 본 나뭇잎의 내부입니다. 나뭇잎 사귀는 햇빛과 공기 중에 있는 탄소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수소를 섭취해 광합성 작용이란 그들만의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각종 영양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인간이 이 같은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거대한 화학 공장 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나뭇잎 스스로가 어떻게 저 같은 고도의 광합성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초능력과 지혜가 나무 잎사귀 속에 있잖아요. 지금 나무 한 그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여러분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창조주를 믿게 될 수밖에 없어. 동물들도 초능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 목적에 맞게 설계된 흔적이 다 있어요. 갈매기는 갈매기 아시잖아요. 이 바다 위에서 나르면서 바다의 물고기를 이렇게 딱딱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이빙을 해서 들어갈 때 말이죠. 바닷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갈매기가. 그러면 이 바닷물은 짠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갈매기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매기는 바다 위를 나르면서 들어가가지고 이걸 잡아먹고 살게끔 처음부터 만들었거든요. 그 환경에 맞아야 돼. 그래서 희한하게 그 바닷물인 소금물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예요. 이 눈물로 갈매기가 계속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먹었을 때 바닷물을 마시면 그게 눈물로 나오고 눈물로 나오고 그래요. 그 환경에 맞게끔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도록 그 속에 설계가 처음부터 돼 있던 것입니다. 갈매기. 또 박쥐는 잘 아시는 대로 박쥐 어두운 동굴에서 살잖아요. 수천 마리의 박쥐가 쫙 사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많은 박쥐들이 막 움직이는데 서로가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눈도 없어요. 안 보여. 거꾸로 또 붙어서 살고 이렇게. 그런데도 한 마리 박쥐도 서로 부딪히질 않는데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박쥐마다 주파수가 틀린 거예요. 음파. 입에서 찍찍찍찍찍 해가지고 장애물에 딱 부딪혀서 오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추산하고 무슨 물건이다 하는 걸 딱 이게 알아내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귀로 들어서 말이죠. 근데 박쥐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주파수가 다른 박쥐하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쥐는 동굴에 살도록 정해져 있고 그 어두운 데서 살도록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박쥐가 모여서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주파수를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낙타 아시죠? 낙타는 사막에 벼락을 줘. 그 사막에 횡단하려면 엄청난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엄청난 거리. 그래서 어디서 공급을 쉽게 못 받기 때문에 낙타는 참 특이하게 그 에너지 탱크가 등에 있잖아요. 혹에, 혹 알죠? 이렇게. 그 혹에 지방 탱크가 딱 있어가지고요. 그 한번 물을 마시고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방 탱크에 딱 영양분이 모아 있어가지고 쭉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오랜 기간을 걸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모래 폭풍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 코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면 제대로 못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낙타에게는 코를 열고 닫을 수가 있어. 사람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낙타는요, 이렇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눈썹이 이중 눈썹으로 해서 촥 닫고, 찰 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모래가 막 깊숙깊숙하니까 발이 들어가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천연 깔판이 딱 또 있는 거예요. 낙타 발에는. 처음부터 깔판이. 야, 그런 거 보면은요, 이게 진화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동물이 거기서 살도록 환경과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기가 막히게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딱따구리는 말이죠. 이 나무 줄기 속에 있는 벌레, 애벌레를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막 빠른 속도로 1분에 1000번 가까이를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래 구멍이 뚫리고 그 속에 이 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끌어내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1분에 1000번 정도 뚫으면 뇌진탕이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살아요. 처음부터 설계가 됐어. 이게 딱따구리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애벌레를 도대체 어떻게 꺼내는 걸까요? 저기 벌레를 찾아 더듬거리는 긴 것이 바로 혀입니다. 길게 빼면 20에서 25cm 될까요? 끈적끈적한 가시로 덮여있는 혀끝이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그의 벌레잡이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머리 어디에서 긴 혀가 나오는 걸까요? 혀뿌리 근처에 강한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밉니다. 혀가 부리 밖으로 튀어나오죠? 혀끝엔 가시가 있어 벌레를 찔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이제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들길 때 눈을 감죠. 수백 분의 1초에 딱 맞추어 눈을 감아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예, 나무에 붙어서 애벌레를 잡아먹고 살으라고 처음부터 이 딱따구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설계가 그게 맞게끔 돼야 돼. 그래서 뚫어가지고 길게 집어넣어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혀가 쭉 가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고 또 두드리려면 뇌진탕 안 걸려야 되니까 뇌를 받쳐지는 연골이 쿠션이 딱 제작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촥,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런 걸 잘 보니까요. 너무 놀라워. 저런 딱따구리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딱따구리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인할 수 없죠. 창조주가 계신다는 증거죠. 그리고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몸 속에, 여러분 몸이 창조주의 솜씨입니다. 그렇잖아요?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여러분의 몸의 신체 부위 중에 어떤 부분도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사람이 그대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빠지면은요, 대머리 되신 분들은 한 가닥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약에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심을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머리카락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 인간이. 눈도 낡아지면은 눈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면 그냥 기존에 낡아진 눈 빼버리고 새로운 눈을 갖다가 만들어서 갈아 끼고 살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경 쓸 수밖에 없고, 이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서 하지만 원래 이로 심은 것하고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지금 임플란트 4개 정도 벌써 심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하고 완전 차이가 나요. 비교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도 인공심장을 갈아 끼워도요, 원래 심장을 못 따라갑니다. 사람이 만든 것하고는 완전 차원이 틀려요. 원래 손인데 이게 끊어지면 의수를 사용하잖아요. 의수는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계속 또 사서 갈아 끼야 돼. 그리고 원래 기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의수라고 하는 게. 의족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초지혜와 초능력이 인간 속에, 육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저절로? 말도 안 되죠. 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어요. 오늘 인간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속에 전부 다 하나님 솜씨가 들어있다. 찾아봐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출발력과 종착역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 문제인데, 어디서 왔냐 하는 문제는요, 누가 만들었냐 하는 문제하고 이제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물건은 전부 다 만든 사람에게서 왔잖아요. 사람도 만든 분에게서 자기가 온 거예요. 그게 출발력이에요. 어릴 때부터 되게 궁금하잖아요. 엄마, 나 어디서 생겨났어? 그러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죠. 요즘에는 엄마들, 엄마 어디서 왔어? 너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그러지. 그런데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디에서 생겼을까? 자기의 근원이 참 궁금한 거예요. 그거 풀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로부터 왔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지 만드신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를 몇 가지 대볼까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고 낳아주셨을 뿐이에요. 통로 역할은 했지 근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면요, 임신 중인 그 여인이 초음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아내야 돼요. 근데 자기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만든다면, 아줌마 지금 그 뱃속에 아이 뭐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 제가 저 남자아이로 만들고 있는데 현재 7개월째 공정에 접어들었는데 뇌도 살짝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모른단 말이에요. 안 만든다는 증거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출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걸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만든다면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만들 리가 없어요. 정말 건강한 아이로 만들지 다. 그런 거 보면은 부모가 만들지 않고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가 있잖아요. 불임부부를 보면은 창조주가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부모는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낳아줄 뿐이죠. 그러면은 이 부모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역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어요. 부모님과 사람이 있을 때 부모님은 낳은 분이고 하나님은 만든 분이에요.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예,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는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어머니 태속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은 창조주시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내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과 나 사이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과 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셔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 70, 80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공급을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에게 철저히 의존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가 살아가는데 햇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를 인간이 만든, 인간이 어느 인간이 햇볕을 만들었답니까? 태어나 보니까 햇볕이 있었지. 창조주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해를 만드시고 비춰주고 계시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도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먹거리를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도 저는 이제 밥상을 받았는데 김치찜이 맛있게 나왔더라고. 돼지 이렇게 삶아가지고 썰어서 신김치를 갖다가 이렇게 볶아갖고 거기다 막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예. 생각해봐요. 우리가 신김치를 하나 만들겠어요? 돼지를 만들겠어요? 오늘 또 명태국을 먹었는데 명태를 만들겠어요? 오늘 내가 별거 다 얘기하네.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창조주가 책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이제 어느 날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러면은 죽음으로 끝나냐 또 다른 세계가 있냐 하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으면은요, 내세가 틀림없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을 따라서 점점 낡아지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항상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70, 80년의 과정을 거쳐서 낡아져가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영혼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하면 내세가 있어요. 네, 빠져나가서 이제 살아야 돼요. 두 가지 증거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속에는 영혼의 욕구가 흘러나온다. 종교심, 양심, 영혼사모심 세 가지의 요구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내 속에 영혼이 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죽어보니까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는 경험을 생생하게 했고 자기가 죽은 시체를 봤다. 공통점. 그리고 한순간에 평생 지었던 죄가 자기 눈앞에 쫙 펼쳐졌다. 심판. 두 가지는 아주 확실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증언은 SBS, MBC, 뭐 방송국마다 다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체험 고백. 예, 환자를 다룬 그 의사가 쭉 이제 환자를 보면서 체크를 한 거예요.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영혼은 몸을 따라 몸을 빠져나와서 영혼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일 뿐. 그래서 자궁절제 수술을 하다가 죽은 여인인데 빠져나갔는데 천정에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쫙 있다가 밑에를 봤는데 시체가 있는데 누군가 죽어있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자기 몸뚱이였다. 쭉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죽으면 이 영혼 살 때는 이제 영혼이 요 속에 깃들이 있잖아요. 몸 속에. 그러다가 죽으면 영혼이 탁 빠져나가요. 이 배터리와 스마트폰 본체가 붙어 있을 때는 살아 있잖아요. 배터리를 탁 제거하면은 스마트폰이 죽어. 그처럼 영혼이 촥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경험을 다 한다. 그 경험을 여기 보면은 막 6억 명 정도가 이런 걸 경험을 했대요. 6억 명. 임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어서 검은 구멍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 뒤 다시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억 명, 프랑스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I woke up again.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 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그렇다면 NDE, 즉 임사체험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1998년 So Near Death Experience is possible.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박동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집계를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에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서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범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예, 영혼이 있고 임사체험을 다 누구나 하게 된다.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로 가는데 성경이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은 영혼이 아니라 육혼인데 땅으로 내려간다 그 말은 짐승은 한 세상 살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두 세상 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요. 온 곳으로 간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흙으로 정확히 돌아가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the spirit 내 속에 있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하나님이 넣어주셨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끝났다가 아니죠. 여기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을 빠져나가는 내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음 뒤에 어디로 가는가? 두 종류의 죽음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하나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모습. 죽음이 두려워. 왜? 준비 안 됐거든. 평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했건만은 귀전에다가 메어두고만 살고 돈을 따라서 살고 술을 따라서 살고 인간관계를 따라서 살고 세상 일에만 바쁜 거예요. 준비 못했어. 막상 가자 하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 이 사람은 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죽음을 건너가니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데려간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이런 죽음을 맞을 것인지 이런 죽음을 맞을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이 문제는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두 길입니다. 지구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생명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예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앞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두 종류로 딱 갈라서 재판을 해요. 염소 같은 사람과 양 같은 사람으로 가르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명확히 기록됐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복받을 자. 창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실 천국을 가르칩니다. 정확히 천국이 있다. 들어가라고 말했고 반대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는 자들아. 하나님을 평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정보를 유일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제 영원한 내세로 가기 전에 하나님 딱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 죽잖아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됐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 됐어요? 사람들은 아직 나 죽으려면 멀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수년 전에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 청춘들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재미있게 놀 것만 생각하지. 그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늙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죽어요. 근데 죽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 지혜는 너무나도 현명하게 준비하면서 살잖아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을 35%래요. 그걸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미리 들잖아요. 암이 들 확률은 평생 36%래요. 암 보험을 들어요. 그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35%, 36%의 확률을 위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면 죽음은 100%입니다, 여러분. 100% 확률을 위해서 왜 준비 안 하세요? 네, 이번에 꼭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딱 2시간씩 어려운 환경이지만은요, 마음만 탁 두고 들으시면은 정말 이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마음을 두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이 있는 인생이 내세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듣는 사람들 마음을 두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서 모두가 영생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